목포에서 온 베리 옹이고요. 이제 그 매니저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. 또 이제 목포에 사업이 생겨가지고 확실히 땀 빼고 물밥 먹고 9박 10일 하니까 뭐그잘 빠지더라고 몸무게가. 하고 지금 한총 10kg 정도 감량해 한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그거 고혈압, 고지혈증, 당뇨, 그리고 그 갑상선 암 있고요. 지금 저 협심증으로 스탠드 받고 있어요. 그리고 알아픈 데가 없었어요. 잠을 못 잤어요.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등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. 하면은 누워 있으면은 잠을 못 자니까 앉아 있고 서 있고 뭐 안마기 하다가 하고 이제 아침에 눈 뜨면은 눈이 안 떠져요. 하고 얼굴이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내 눈이 진짜 이티처럼 막 튀어나올 정도였어요. 하고 이 손가락 반지도 제가 가운데 끼었거든요. 하고 그랬는데 이게 옆으로 봤는데 지금 다시 이제 가운데로 오게 생겼네요. 그 정도로 많이 아팠던 저가 지금은 그렇게 아까도 스탠드 박아가지고 그 약을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 먹고 있거든요. 안 먹고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 강사님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무식하기 때문에 안 먹는다. 거기에 저는 속하는 것 같아요. 갖고 8월 말에 광주 이제 전대 가가지고 스탠드 그거 이제 검사를 받거든요. 그때까지 한번 안 먹어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온가 좀 확인 좀 해보고 싶고요. 그리고 이제 고지혈증, 갑상선, 당뇨 이런 부분들은 약을 지금 안 먹어도 된다고. 와! 감사합니다. 네네네. 예. 안녕하세요. 동두천에서 온저 양경입니다. 저는 위 궤양에서 암으로 가기 직전에 병원을 가게 됐는데 좀 심각했어요. 근데 그걸로 인해서 다른 약까지 해서 한 17개를 먹었어요. 병원약을. 예, 가짓수로는 11가지인데 거긴 종합병원이죠. 한마디로 뻑하면은 대학병원에 가서 또 이렇게 하라 유 박사님이 주치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약을 먹는지도 몰라요. 그냥 유 박사님이 갔다 오라면 그냥 네 바보예요. 그래서 또 6개월마다 가서 이제 1년에 정기검사, 6개월은 피검사,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번을 했어요. 그런데 참, 가면 갈수록 약이 줄은 게 아니라, 처음에는 3개에서 11개, 17개까지 늘었습니다. 그래서 저 6개월마다 갈 때마다 뭐라고 유 박사님한테 인사하냐면, 저 한시 인생 6개월 살고 또 왔습니다. 인사를 해요. 다 우리는 한시 인생입니다. 그렇지만 병원에다 제가 이거 목줄을 걸어 놓으니까 약을 끊을 수도 없고. 그래서 저게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약 없는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. 이 약하고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. 밥보다 더 죽이네요. 저 심장약 3개 들어갑니다. 협심증약 스탠드 가기 직전에 그냥 가죠 뭐 그것까지 막아요. 내가 솔직히 그랬어요. 이렇다면 이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. 너무 그런 거 놓고 싶지가 않다고 하나님하고 정말 좀 단판도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지금까지 살아있어요. 근데 오늘 여기까지 와서 약을 끊고 한 가지 남았습니다. 월요일부터 전쟁, 약하고 전쟁이지 전 사는 연대도 안 됐어요. 왜? 이 약이 끊어지면 병이 끊어지면 마치 그 나머지는 그걸로 해서 왔기 때문에 25kg 왔습니다. 제가 아가씨 때말안 해요. 첫 아이 낳고 딱 60kg인데 85kg 되어 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중량하고 저는 관심이 없어요. 관심이 없고 오직 약 없는 세상. 그럼 건강은 자동화 아니에요?
아, 그래서 이 약을 이제 6일 끊었으니까 끊고 너 여력에 대해서 매력을 갖는 거죠. 그래서 저도 면접 교육 지난달에 다 했습니다. 왜? 집에서는 몰라요. 제가 여기 세미나 간다니까 맨날 다니니까 그런가 보다. 그렇지만 여기에 왔을 거라고 상상을 못해요. 그래서 이제 면접 교육했지만 환경이 열린 대로 이게 정말 내 생명, 제 2의 인생은 여기 물밥, 헬스 다이어트 마음껏 전하랍니다. 네, 여러분들도 끝까지 승리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일단 아파트를 얻어서 지금 할 계획을도 갖고 계십니다. 그래서 많이 이제 복음도 전하시고 건강도 전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돕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.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기억하고 약을 이미 벌써 중독 상태이기 때문에 못 끊으셨어요. 근데 한 이걸 계속 드시면서 결단이 되셨고요. 지금 이제 약을 안 드셨는데도 좀 멀쩡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좀 나왔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감량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, 본인 소개와 함께 뭐 조금 네 뭐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됩니다. 네. 안녕하세요, 중주에서 온 임선자입니다. 임선자 화이팅! 어디 살려고 간판 하나 보고 뱃살 그거 하나 빼려고 왔는데 뭐 캐릭터 이게 빠지더라고요. 제가 19금 얘기해도 되지? 우리 신랑이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바깥 출입을 못하게 하는 사람 중에 중증 말기 증세예요. 왜? 이쁜 게 재니까. 이놈은 그 밤에 7시 이후로 우리는 외출 금지다. 아, 어머나 어디 조선시대. 난 미치겠다. 못 나가게 하는 거라.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설득을 해갖고 나가게 됐어요. 그래갖고 이제 이 다이어트를 만났잖아요. 그럼 여기 2박 3일 1박 2일 와야 되잖아요. 못 나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래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저번 달에 제가 사등을 해갖고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이거 하면은 내 2박 3일 공짜로 보내준단다. 나 그거 가야 된다. 그래서 이제 딱 왔어요. 그러면서 하는 말, 뱃살이 들어가는 건 좋은데 네 가슴은 빠지면 안 된대. 알았다, 내가 가슴 절대로 안 빼고 배만 들어가갖고 내가 볼게. 그래갖고 2박 3일 하고 1박 2일을 간 해독하는 것도 허락 다 맡았어요. 그래서 제 목표는 이제 매니저로 갈 겁니다. 매니저로 갔을 때 제가 쌈박한 옷 한 벌 딱 사입고 뽀대나게 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일단 이제 매니저 후보입니다. 자, 멋진 모습. 아, 일단 감량되니까 남편도 이쁘니까 이쁘니까 또 이제 원하는 거를 해줬다 이런 얘기고요. 19분이라서 나는 깜짝 놀랐는데 매일 밤 피곤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고 뭐 잠깐 기대를 했는데 너무나 사실은 15금짜리를 해주셨어요. 자, 그 다음 나오실 분.